이번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을 주행할 초고속 이동 장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하이프루프랑 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동작 메커니즘은 좀 다른데 기본적인 이제 작동 원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것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자기 부상 열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궤도죠. 근데 바퀴가 좀 달려 있는 형태인데 실제로는 바퀴가 달려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로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화살표가 있는데 이 까만색 라인이 전기가 흐르는 전선입니다. 전선이고 이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궤도상에도 이렇게 전선이 설치되고 또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하느냐 하니까 이제 이게 전자 속의 원리랑 동일합니다. 전기선에 전력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력선이 형성이 되죠. 전기와 자기는 항상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두 모습이니까 자연의 두 모습이죠, 그럼?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이 궤도에 밀착해서 붙을 수도 있고 전자석이죠. 그리고 혹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석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폐차장에 자동차를 콕 찍어서 압축기에 옮기는 그 전자석이 이와 같은 원리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류 전선을 표현한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궤도고 위에 있는 두 개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단면을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훈련을 이제 트레이닝할 그 모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면이죠? 한 면, 두 면, 세 면, 그러니까 모든 면 정육면체의 여섯 가지 면에 다 이렇게 닫힌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닫힌 회로상으로 전류가 흐르죠. 어딘가 배터리가 있겠죠. 근데 그 배터리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전선이 있고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서 이제 인력과 척력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터널입니다. 터널이 보면은 터널도 역시 똑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전선이 배치가 되고 또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하나를 잘라서 보는 것이 이 모습인데 재밌는 것은 터널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꺾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각으로 수직으로도 형성되어 있죠. 따라서 얘가 여기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직진하거나 아니면 90도 꺾여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위로 이렇게 상승하거나 하게 되는 거죠. 또는 하강하거나 하는 거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죠. 그러니까 이 전선이 그러니까 닫힌 회로가 6개가 있잖아요. 이 6개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정하여 터널과 얘 간의 간격을 조정하고 또한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밀착해버리면 안 되죠. 일정 거리는 이격을 해야 되죠. 주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터널 속을 주행을 하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있죠. 그래서 전류 세기를 통해서 속도도 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터널 내부는 아진공 상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거의 없다는 거죠.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 하더라도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공기 저항 때문에 달릴 수가 없겠죠. 그죠? 뭐 유선형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힘들죠. 터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전류의 방향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걸 합쳐 놓은 것이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죠. 제어를 함으로 해서 이 터널 내부를 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자기 부상 열차가 되겠죠. 그걸 이제 제작하는 것이 이번 주제이고 이 문서 진행 방향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 터널이고 터널에도 마찬가지 터널도 똑같이 이렇게 여섯 개면 육면체잖아요. 육면체 각각의 이제
모서리를 따라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함으로 해서 얘가 이제 여기 터널 속을 들어가서 전류의 방향, 얘의 전류 방향과 얘의 전류 방향, 그리고 얘도 전류 방향이 여섯 면을 제각기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흐르는 것이 서로 상호 모순되지 않게 흐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흐름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다 돌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전류의 방향 각각을 제어함으로 해서 이 녀석이 이 터널 내부를 시속 1200km 이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짜는 것이 우리가 이번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얘가 전류 방향을 제어할 수 있게끔, 서버가 얘의 전류 얘 각각의 전류 방향과 얘 각각의 전류 방향을 제어해서 얘가 터널 내부를 주행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인데 이거는 좀 물리학적이고 전자기학적인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수식을 알아야지 이 숫자가 계산이 돼요. 전류의 세기와 그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선의 세기가 비례하고, 자기력선의 세기는 거리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고려한 개념들, 물리학적 개념이 좀 있어야지 요 게임과 이 주제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해서 코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이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이때의 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은 전류가 만약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면 지금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전류가 차단, 자기력선이 차단되는 겁니다. 자기력선을 어떻게 차단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차단할 수 있다. 차단된 전선에서는 자기력선이 발생을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전선에서만 자기력선이 발생한다고 하면 형성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터널에 있는 전류의 방향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력선과 상호작용하여 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죠. 이러한 형식으로 전류가 돌 경우에는 이런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직각으로 꺾여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각으로 가다가 꺾여서 또 위쪽으로, 북쪽으로, 동서 남북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행하다가 이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각으로 북쪽으로 가거나 직각으로 남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자기력선을 형성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전자기는 뭐 오른손의 법칙이니 뭐 왼손의 법칙이니 실험만 했었는데 그런 개념들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공부했던 물리학 책을 좀 꺼내서 전기와 자기 간의 어떤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실제로 구현되는 작동 메커니즘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지 일단 코딩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킬 거예요.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벽에 부딪히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킬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차폐되는 거죠. 이제 점선으로 표현된 거는 이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자기력선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력선을 차폐하는 방법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발표되어 있는 기술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있죠. 아마 거기가 자기력선을 제어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뭐 어쨌거나 자기력선을 차폐하고 하는 것들은 뭐 입자 가속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뭐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고 지금 기술적 성과가 충분하니까 이렇게 차폐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차폐가 할 수 있다, 차폐되었다 라고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녀석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에서 이 터널 내를 고속 주행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니까 아주 미묘한 전류의 차이만 있다 하더라도 얘가 벽면에 부딪혀버리게 되죠. 그죠? 벽면에 부딪혀버리면 전원 사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이 전기 전류의 세기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각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다 일단 차치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되었다고 가정해서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해결도 가능합니다. 왜냐니까 여기 있는 전선 한 가지만 더 보완하자면 이것이 이렇게 주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전류가 이게 흘러야 되는데 그렇게 강력한 전류를 흘릴 수 있으려면은 저항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따라서 여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선, 초전도 전력선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단지 이제 이론적인 측면들로만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거 에피소드들은 코딩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5시간 분량의 코딩 설명 드리는 데만 5시간 정도 될 텐데 요또 저 공면을 이렇게 얘가 요렇게 터널이 공면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각형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공면 형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공면 형태가 되어야지 이렇게 벽면에 부딪히지 않고 주행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터널의 각도와 이 공면의 각도도 역시 우리가 또 계산하는 과정을 또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전류의 방향을 통해서 이 다양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게 될 텐데 그 외에 이 자료에 보면은 뭐 초전도 케이블이나 액체 질소매, 액체 헬륨 등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뭐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문서에 설명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혹시 물리학적으로 이것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40, 50페이지 될 텐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